안녕하십니까. 남자 수업 수강생 여러분들. 오늘은 주말 남수. 주말에 남수는 뭘 할까? 사냥을 하러. 무엇을 사냥할 것이? 겨울 스포츠. 존나 안 보여. 사방이 어두컴컴해요. 아무것도 보이진 않아. 너희들의 미래와 같다. 일단 이 겨울 별미 수초가 많은. 무조건 사람이 많은 곳으로 파고들어라. 안으로 파고들어야지. 꼭 잡겠다는. 1분 후. 잡아. 암놈 있나봐요. 어? 암놈 산란한 것 같아. 지금 11cm 미만은 법적인 금지 체장. 핸드폰 11cm 아니에요? 어? 핸드폰 줘봐요. 카메라맨님. 얘 또 작아. 얘는 11cm 넘는데 조금 큰 애들만. 한 마리 큰 거 들어왔을 것 같아. 산다. 이거 미끄럼 방지. 벌써 무거워. 너무 무거워. 득템. 어? 이 알인가? 아닌데? 어? 이 알이 아니에요? 아, 걔가 알 좀 남았어. 어? 11cm 금지체장 이런 게 없었는데 올해부터 생겼어요. 나 알배기 나오면 다 짜먹어. 바로 생으로요? 처음에 잡게 되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도 한번 실수를 통해서 깨달았지만 많이 잡아봐야 열심히 돌리거나 열심히 손질할 거 아니라면 잡을 만큼만 잡고 가는 게 올바른 구름무 선진국을 위한 길이야. 마지막 통과를 걷고 갑시다. 하지만 구름무 선진국 피. 바다 구름무 그대. 지금 영하 20도거든요? 아, 오뎅탕 있어. 아, 역시 오뎅탕. 밖에서 먹기 너무 춥다. 식후감. 구이는 조금 호불호가 좀 있는데 구이는 확실히 알배기가 아니면 그냥 좀 별 특징이 없다. 그 알배기가 잡혀야 괜찮은데 알이 지금 있긴 있어요. 알배기가 지금 알이 찬 애가 있어서
30에서 한 4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은데 손질할 때 좀 힘들었거든요. 알배기가 한 3마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마리 중에 한 마리 꼴? 지금 극심한 성 가성비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도루묵을 잡아서 먹어봤습니다. 오늘은 주말 남수고 다시 월요 남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집 나오게 찍지 말라 그랬는데 선글라스가 어쩔 수 없네. 월요 남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